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프탑 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멜번에 계시는 분들께 조금 하나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8월 5일 토요일 밤 8시에 한국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바로 이곳 펍차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워홀러의 밤이었는데 워홀러들만 참가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실까봐 이름을 한국인의 밤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정보 공유입니다. 멜번에 사는 한국인 분들이 한자리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서로 호주 관련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물론 친목은 덤이고요. 행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자기소개, 2장 멜번 노래자랑, 3장 단체 게임, 4장 이제 폐막식. 제가 이제 각 코너를 설명드릴 건데 각 코너 소개에 앞서서 잠깐 짧게 행사 장소를 흔쾌히 제공해주신 펍차 사장님 인터뷰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시 안녕하세요. 아,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네네네. 제가 8월 5일 날 밤 8시에 네. 한국인의 밤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혹시 장소 제공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8월 5일 밤 8시 펍차에 오시면 됩니다. 사장님 이렇게 갑자기 로봇처럼 하신다고요? 안녕하세요. 멜번 극장 3화에 출연했던 윤참락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8월 5일 밤 8시 펍차로 오시면 됩니다. 모든 한국인들 와주세요. 멜번 노래자랑 1등, 2등, 3등 상품 제공이 있는데요. 그 제이씨가 1등 240불짜리 형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품 있습니다. 아, 저희가 뭘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요즘 핫한 딸기 쉐이크 주 모든 분들께 한 잔씩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멜번 극장의 3화에 나왔던 펍차 직원 김민정입니다. 그날 오시면 딸기 쉐이크 주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맛있어요. 자, 이제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소개는 이제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자기소개가 아니고요. 그냥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저희가 호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멜번 노래 자랑은요. 그 여러분들 블루투스 마이크 아시죠? 그걸로 이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노래 자랑을 하는 시간입니다. 신청은 뒤에서도 다시 얘기해드리겠지만 저희 참여 신청서 폼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노래 자랑 신청 폼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멜번 노래 자랑은 3등까지 상품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래 자랑 1, 2, 3등은 저희 카톡 채팅방을 통해서 참가자 전원이 투표하는 형식으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단체 게임은 현재 다 같이 할 수 있는 좀 재미난 게임을 생각 중이고요. 참고로 이 단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웃으면 안 되는 룰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웃을 시 귀가 좋지라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폐막식에서는요. 노래자랑 1, 2, 3등 하신 분들 시상식을 진행하고 간단히 마무리 인사하고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홍보하실 분 계시면 이제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인의 밤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행사 진행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행사 종료 이후에는 남으실 분들은 남으시고 이제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시면서 알아서 각자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참가자 인원 파악도 되고 참가자로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영상 아래 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참여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여기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8월 5일 토요일 밤 8시이고요. 장소는 멜버른 시티 홀링우드에 있는 스미스 스트리트에 있는 펍차입니다. 신청은 8월 3일 자정까지 받겠습니다. 꼭 아래 신청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8월 5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